아, 놀라 그랬는데 조립이 들어왔습니다. SSD는 제 것이 들어갑니다. 원래 조립대행에는 제 부품을 섞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한데 메모리는 이제 방열판이 달려 있어요. 이거 중고거든요. 블랙앤화이트일 수도 있는데 색깔은 안 맞고 지금 이 구성은 5V ARGB 구성이거든요. 얘는 오토 RGB 버전입니다. 이 방열판은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을 잘라버릴까 그냥? 선 자르고 방열판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까? 쿨러를 달아보고 이거를 다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면 선을 자르고 드레스업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검은색을 안쪽에 하얀색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약간 보류. 제가 방열판 분해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CPU는 12400F 벌크고요. 메인보드는 에즈락 B660M 프로 RS인데 중고입니다. 중고랑 좀 섞였어요. 중고인데 포장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성격이 저 같은 사람이 포장을 한 것 같아요. 잘 봐야 될 거는 소켓, 핀이 제대로 돼 있나 좀 봐야 되겠죠. 외관은 굉장히 좋아요. 핀 상태 봅시다. 핀 상태도 정상으로 보입니다. 거의 새 건데요, 진짜? 아, 일반인 중고가 아니네. 유통사 리퍼 상품입니다. AS는 1년 동안 해주나봐요. 어쩐지 상태가 너무 좋더라. M.2 방열판 써멀 패드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리퍼는 과연 써멀 패드 새 걸로 줬을 것인가? 아니네. 이거는 새 걸로 안 바꿔줬네요. 그래도 이거 있는 게 어딥니까? 재활용해도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리퍼는 박스 시리얼도 맞으려나? 박스는 자기 게 아니네요. CPU 쿨러는 다크플래시에 엘스워드 맞나? S11 프로 버전입니다. ARGB 버전인데 고객님께서 풀 ARGB 버전으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제가 좀 싫어하죠? 쿨러는 새거예요. 비닐을 먼저 제거해주고요. 브라켓이 뭐가 들었냐.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싫어. 다크프레시랑 잘만 CPU 쿨러가 이 브라켓을 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조립하기 빡빡합니다. 이게 다크플래시랑 잘만 쿨러를 이것 때문에 제가 안 씁니다. 이게 왜 싫으냐면 여기에 꽂는 와샤가 겁나게 빡빡합니다. 어? 뭐지? 왜 이렇게 안 빡빡하지? 이거 잘 되는데요? 아니 아니구나. 역시 안 들어갑니다. 아우씨 이게 안 들어가요. 요즘에는 이런 브라켓 잘 안 쓰잖아요. 이렇게 딱딱딱딱 간단한 거 쓰는데 잘만은 진짜 손으로 못 낄 정도로 빡빡하거든요. 다크플래시는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5V 단자가 3개 있습니다. 아, 대체 측면에 2개가 있냐. 측면에 하나 있고 하단에 2개 있으면 허브 안 쓰고 하겠는데 고객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허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조립이 깔끔하게 안 된다 그럼 허브를 쓸 거고 안 하고도 되겠다 하면은 허브를 안 쓸 겁니다. 간섭이 없어가지고 선 잘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화이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화이트를 살리자. 무늬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이뻐요? 무늬 없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나사 구멍도 안 보이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분해를 해야 돼. 이것도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건 제 구독자니까 해준 거 아시죠? 거짓말입니다.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작업합니다. 이런 튀어나온 부분 다시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뜯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을 좀 깔끔하게 자르고 싶어서 요거 자체를 그냥 빼버리면 되겠다. 이거 지워질 것 같거든요. 지워진다. 지웠어. 원래 안 해줍니다. 저 이거 지우는 건 처음이에요. 방열판을 다른 걸로 바꿔준 적은 있는데 이거는 처음이에요. 우리 구독자잖아. 스티커는 제가 안 뜯으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하얀 걸 보니까 이거 뜯고 싶어졌어. 이거 뜯을게요. 아 안돼. 이러면 안되는데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객님께서 이 펜을 5개를 사왔어. 5개를 전면에 펜 3개가 들어가고 후면에 펜이 하나가 들어가. 상단에 원래 2개를 달라고 그랬는데 펜이 하나 부족해서 내가 상단에는 달지 말자 그랬어. 펜이 하나가 남습니다. 얼빵님이 정답입니다. 이 펜을 이걸로 바꿀 거예요.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 펜은 이 상단도 LED가 들어와요. 이 LED가 펜하고 연결돼가지고 LED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단독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는 연결이 안 되네. 상단에 RGB를 안 하더라도 바꿀 생각입니다. 조립대응을 누가 이렇게 해주냐. 케이스가 DLM200인데 제가 조립해본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조립 안 해본 거네요. 거의 다 쇳덩이로 돼 있네요. 미니 케이스입니다. 전면도 철입니다. 논 RGB로 이루어졌고요. 3핀의 대지 체인 연결 방식이라서 별도의 허브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PCI 슬롯은 한 개 들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 있고요. 오디오 마이크 USB 2.0 한 개, USB 3.0 한 개, USB Type-C 한 개 있습니다. 리셋 버튼도 있고요. 이거 셋시는 DLM21 셋시 같습니다. 펜 가리를 할 거기 때문에 펜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모터 소리가 이상하다 이거. 어? 와 뭐야? 고장 났어? 2018년 10월 한 5년 썼네. 펜은 다 분리를 했고요. 이제 여기다가 인피니티 8
이 펜을 장착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전부 펜 방향이 동일해야 됩니다. 스티커나 선이 나와 있는 방향을 전부 똑같이 맞춰줘야지 레인보우 모드나 이런 거 할 때 색깔이 전부 맞습니다. 조립은 이렇게 됐고요. 선 정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셰시가 선 묶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마음에 듭니다. 하드 디스크까지 장착을 했고요. RGB는 이런 모습이고요. CPU 펜까지 인피니트로 바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면을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인피니티로 일체감이 느껴지죠. 물론 이렇게 열어놓고 쓰진 않지만요. 그리고 모든 RGB는 폴리크롬으로 연동이 되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CPU 쿨러는 상단도 RGB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RGB를 연결할 수가 없어서 못 살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픽카드 RGB 같은 경우는 12V이기도 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깔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천연이긴 한데 DRM21 셋이기 때문에 새롭진 않았고요. 디자인은 DRM21보다 좋은 것 같아요. 기본 펜은 논 RGB로 되어 있고요. 가격이 69,000원이에요. 미니 케이스에 69,000원을 쓰기는 조금 하지만 이 컴퓨터는 갬성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픽카드 전원선 위치를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위로 하자니 지저분하고 밑에서 올리자니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측면으로 돌렸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